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월영교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영교에서 정철호. 푸르렀던 텅빈 하늘에 어둠이 손님처럼 찾아오면 월영교 아래로 또 다른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노을대는 당신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사그라질까 깊은 숨 참으며 바라봅니다. 달빛을 따라 내려오신 당신은 천상의 여인 항아. 어둠이 하늘 가득 차오르면 당신의 눈동자는 더욱 빛납니다. 새벽닭이 우는 새벽에 어둠이 밀려가면 당신은 그리움이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파도는 울며 월영교의 그림자를 숨깁니다. 월영교는 안동에 있는 다리로서 부부의 숭고하고 애절한 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위해 아내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 모양의 다리는 지나가는 이의 가슴에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달빛이 아름다운 날이면 다리 아래에 그림자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랑의 퉁소 소리가 들릴 듯합니다. 밤새 그리움이 넘치던 달 그림자가 새벽에 닭 울음소리와 함께 사라지면 호수에 일던 포말이 하얗게 멍울져 흐릅니다. 안동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 월영교. 오늘 밤에도 달 그림자가 월영교에 그리움을 가슴에 달고 출렁일 것 같습니다. 월영교에서 정철호. 푸르렀던 텅빈 하늘에 어둠이 손님처럼 찾아오면 월영교 아래로 또 다른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도가 일렁일 때마다 너울대는 당신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사라질까 깊은 숨 참으며 바라봅니다. 달빛을 따라 내려오신 당신은 천상의 여인 항아. 어둠이 하늘 가득 차오르면 당신의 눈동자는 더욱 빛납니다. 새벽닭이 우는 새벽에 어둠이 밀려가면 당신은 그리움이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파도는 울며 월영교의 그림자를 숨깁니다. 네, 오늘은 월영교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